뉴햄프셔 예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지지도가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지지도를 따라잡았다고 CNN이 오늘 보도했습니다. 뉴햄프셔 대학 조사에 따르면 클린턴 의원이 31%, 오바마 의원이 30%의 지지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클린턴 의원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5%포인트가 떨어진 반면 오바마 의원은 8%포인트나 올랐습니다. 공화당 진영에서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32%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고수했고, 최근 아이오와주와 전국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카소 주지사는 9%의 지지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.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19%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.